UFO 보험은 UFO로부터 공격을 당해 실종 혹은 사망하게 됐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납치 시 $10,000, 사망 시에는 $20,000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간 $1씩 100만 년에 걸쳐서 지급된다고 하네요. 게다가 납치한 외계인의 종족과 출신지, UFO 제조 번호, 사진 서명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주 발사체의 실패 혹은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사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발사체의 준비 및 발사 단계에서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기에 우주 활동을 행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우주보험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누리호 발사 시 최대 2,000억까지 보상 가능한 우주보험에 가입했었다고 합니다. 대식가 보험은 과식을 하다가 소화불량이 걸려 치료가 필요한 경우 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인데요. 중국에서는 식사 후 음식을 남기지 않을 경우 음식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며 준비한 사람이 미안해한다고 하네요. 따라서 주문 시 넉넉히 시키는 것이 예의일 정도로 음식을 사랑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남기는 한이 있더라도 인원수보다 여유있게 개수는 반드시 짝수로 시키는 문화가 있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기름진 음식이 많아서 배탈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지 않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진이나 태풍, 홍수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무덤, 비석 파손을 보장해주는 보험인데요. 지진이 발생하여 무덤이나 비석이 파손될 경우 수리 비용이 최소 30만엔에서 최대 1,000만엔까지 발생하게 되어 개인 비용 부담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이를 보장해주기 위해 생겨난 상품이라고 하네요. 게다가 수리 비용뿐만 아니라 성묘에 갈 때 비행기 값 또는 근처 식당의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등의 부가 서비스를 출시하며 더욱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다고 해요. 날씨 보험은 일본의 국내 여행 시 예상치 못한 비나 눈이 내린 경우 여행 경비의 일부를 돌려주는 보험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만들어진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약정도 꽤나 세부적이라고 해요. 약 500엔의 보험료로 여행 중 3시간 동안 비가 오면 2,500만엔, 6시간 동안 비가 오면 5,000만엔, 10시간이면 1억엔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데 시도 때도 없이 내리는 눈비에 이게 보험사 측에 돈이 될까 생각도 드는데요. 보험사 측에서 비나 눈이 내려 보험금이 지급될 확률을 계산해보니 보험료 수익과의 차액에서 이익 발생이 예상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